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SPC 삼립 준비를 해주셨는데 SPC 삼립은 포켓몬빵으로 상당히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이제 신제품 출시를 전 브랜드로 확대를 하고 있네요. 네, 지금 그 음식료주가 좀 괜찮은 흐름을 우리나라도 보이잖아요. 네. 지금 롯데제과랑 롯데칠성이 전일 급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물론 뭐 세계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은 별로 없고 사실상 좀 원조가 아닌 게 많긴 합니다. 좀 그 일본 제품이라던가 미국 제품을 많이 카피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마시고 있고 먹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원조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원조의 어떤 그 부분은 없으나 어쨌든 지금 음식료주가 가격을 인상을 시키면서 좀 그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면서 좋은 좀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SPC 삼립도 좀 꿈틀거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포켓몬빵이 올해 2월 달에 출시됐으니까 지금 이게 1년이 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 댓글에 보면은 가장 많은 게 뭐 좀만 기다려라. 왜냐면 지금 아직도 편의점에서 하루에 한 개 들어오기 때문에 탑차런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탑차를 쫓아다니면서. 근데. 네. 그러니까 원래 편의점 오픈런을 했었는데 그게 이미 저기서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사님들이 내려놓는 순간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탑차런을 해요. 승용차를 타고 따라다니면서 그 지역에 이제 기사님이 뿌리실 때 탑차에서 내리는 타고 따라갑니까? 네, 따라갑니다. 네. 편의점 내 진열도 되지 않아요. 이미 진열하는 걸 하면 늦고요. 탑차에서 기사님이 내리고 확인한 다음에 바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탑차런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거를 보고 이제 그 댓글에서 이제 야 그러다가 허니버터칩 꼴 난다. 꼬꼬면 꼴 난다. 이런 네. 댓글이 많아요. 근데 뭐 그 어떤 이것도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 뭐 쉑쉑버거 그 맨날 오픈할 때 아침에 뭐 줄을 선다던가 아니면 집 이번에 그 애플 스토어 제일 큰 거 잠실에 생겼을 때 뭐 아침부터 줄 서 있는 걸 보면서 혹은 동물의 숲 뭐 닌텐도 그거 구하려고 서 있는 거 보면서 아 쟤네는 무슨 선택적인 뭐 저기 일본 불매운동 하고 있느냐 근데 뭐 다 각자의 그 취향과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줄 서는 거에 대해서 뭐 사실은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 그게 무슨 불법만 아니면은 근데 자기의 자유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보면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SP 삼립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장 증설을 하라는 요구가 많지만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성남이랑 시흥이랑 대구 공장에서 거의 이 지금 삼립 포켓몬빵 요쪽은 그냥 풀 파워로 지금 가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꼬꼬면이나 예를 들어 저기처럼 허니버터칩을 증설해버리면은 꼬꼬면하고 허니버터칩은 그 순간에 증설을 택했었거든요. 네. 그때 열풍이 불어서 영원할 줄만 알고 꼬꼬면의 존재감은 아예 없어져 버렸고 지금. 그리고 지금 허니버터칩은 아직도 여전히 팔리지만 그때의 정점을 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증설을 안 하고 계속 탑차런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계속 그냥 조금씩 그냥 저기만 늘리고 있는 거죠. 이 제품 라인업만 늘리고 있고 증설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꼬꼬면이나 뭐 지금 저기처럼 허니버터처럼 될까 봐 그런 거죠. 물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IP는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꼬꼬면이나 허니버터칩은 어떤 무슨 이 게임 IP나 이런 거에 기댄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네. 이 뭐 우리는 월트 디즈니의 뭐 지금 인어공주를 보고 알라딘을 보고 애들은 저기 엘사 안나 맨날 저기 무슨 레리코 아직도 부르고 있고 지금 그런 그 저기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휩쓸려서 살지만 그 월트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IP를 합쳐서 여러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죠. 모든 매출에 그거 대비해서 50배 넘는 게 닌텐도의 포켓몬이에요. 세계에서 1위입니다. 산리오 그룹의 헬로키티가 있고 그리고 월트 디즈니가 있는데 산리오의 헬로키티랑
월트 디즈니가 비슷비슷하고요. 800억 달러 정도 하고. 근데 이 800억 달러도 크잖아요. 지금 달러 가치도 올랐는데. 근데 800억 달러 수준인데 그 두 개가 2, 3위가 1위인 포켓몬은 전부 다 판 게 150억 달러, 150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가 되지 않는 IP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무슨 꼬꼬면이나 이런 것처럼 꺼질 것 같진 않지만 혹시나 또 이 원래 예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초반에 지금 이게 연령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알아요. 이른바 잼민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나? 그 애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네. 원래 지금 20, 30대들이 자기네가 10대 때 그걸 맛보던 거를 이제 자기네가 그때는 엄마한테 하소연해서 사야 됐지만 자기가 이제 경제력이 생겼으니까 20, 30대가 뉴트로로 산 거거든요. 레트로 열풍으로.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약간 지난 다음에 지금 완전히 갑자기 유치원 애들이 사고 있어요. 이게 또 새로운 그게 탄생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끝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빵으로 한정된 이 부분, 그 부분 때문에 SP300이 이거를 증설을 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대신에 하는 게 지금 전 브랜드를 넓히고 있는 거다. 지금 SPC300이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가 우리 생활 속에 완전 곳곳에 들어와 있잖아요. 물론 SP300 자체 브랜드도 있고 SP300이 라이선스를 따서 하는 것도 있는데 SP300의 모회사는 파리크레상이죠. SP300이 하고 있는 게 뭐 비즌도 있고요. 파스쿠치,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그리고 샤니빵을 인수한 베이커리 부분. 다양하잖아요. 위에는 파리크라상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전부 다 포켓몬에다가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 8월 달에는 SP300의 비진. 거기서 지금 포켓몬 설기 4종을 내놨는데 지금 이게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여기는 띠부띠부실이 들어있진 않은데 이 지금 여기 피카피카 피카츄 설기 초코촉촉 잠만보 설기, 초코초코 꼬부기 설기, 딸기팡팡 푸린 설기, 4종이 출시됐어요.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네, 발음이 어렵죠. 근데 이거 왜 모으는지 알겠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너무 귀엽다. 저는 그 당시에는 포켓몬빵에 그거 별로 안 했고 저는 국진이빵이나 핑클빵을 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 알겠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귀여워. 너무 갖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든 갖고 싶어. 뭐 딱지를 갖든 카드를 갖든 띠부띠부씨를 갖든 뭐든지 갖고 싶어요. 컨테이너 박스를 갖든. 그래서 이게 너무 갖고 싶고 그다음에 5월 달엔 던킨을 또 건드렸어요. 던킨에다 도넛에다가 배고픈 잠만보 피카츄 옐로우링 고우스 초코링 포켓몬 도넛이 출시됐고 이게 너무 잘 팔려가지고 6월 달에 100만 볼트 피카츄 수상한 고우스 도넛 두 종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네. 이거 그 SP300이 휴게소도 운영하잖아요. SP300이 운영하는 휴게소가 보면 아까 말한 그 브랜드들이 다 박혀 있어요. 파리바게뜨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가 거기서 포켓몬 쿨라타를 먹어봤는데 이게 포켓몬 도넛이랑 저기로 먹는 건데 좀 실망스럽긴 하긴 했는데 뭐가 실망스러우냐면 너무 포스터에는 되게 모양이 이쁘게 나왔는데 사실 그게 실제로 제조되는 거는 그 포스터 그림처럼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포켓몬 쿨라타 음료가 대박이 나가지고 이 지금 이 도넛 포켓몬 도넛하고 포켓몬 쿨라타 이 콜라보가 이 던킨 도너츠에서 포켓몬의 어떤 또 열풍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원조였던 뭐 베스킨 라빈스도 했었어요. 베스킨 라빈스도 지금 거기서 뭐 출시가 됐었는데 그것까지는 안 하고요. 7월 6일날 포켓몬빵 신제품 다 5종이 지금 가장 최근에 다시 나왔어요. 세 번째 나왔어요. 지금 세 번째로 여기서 저도 먹어본 거는 한 두 개 정도 있어요. 메타몽의 말랑말랑 블루베리 이거랑 이슬의 초코파운드 이상해 씨의 초코팡팡 그리고 잠만보의 빅피자 고르곤졸라 맛이랑 불닭 맛이 나와요. 근데 저는 메타몽의 말랑말랑 블루베리만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출시가 되면서 뭐가 나왔냐면은 성도지방 띠부실 116종이 추가됐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2월 달에 나왔을 당시에 그게 159종이거든요. 지금 159종 모은 사람은 꽤 돼요. 아, 그게 예. 20, 30대가, 이 MZ세대가. 159종 모았다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막 뮤랑 뮤치 그게 5만 원에 팔렸는데 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 막 모은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근데 여기 116종이 또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성도지방이 뭐냐면 진짜 무슨 일본에 실제로 관동지방이 있긴 합니다. 관동관서가. 근데 관동지방, 성도지방이 그 포켓몬 세계관에서 나오는 지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는 9세대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끝이 없는 게 이 처음에 2월 달에 나왔던 거 관동지방 그 포켓몬에서 나오는 1세대예요. 1소대는 관동지방에서 활약하는 포켓몬들이 나오는 건데 관동지방 159종은 다 모았잖아요. 근데 2세대 성도지방께 116종이 나온 거. 이걸 또 모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또 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9세대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포켓몬 게임이. 지금 9세대까지 계속 나와야 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띠부실이 끝이 없는 것이고 2월 달에 최초로 출시될 때 7개가 출시가 되었었어요. 근데 이거 7개가 출시가 된 것도 초반부에 안 먹었으면은 중간중간에 빠져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지금. 이게 돌아온 고우스 초코 케이크, 돌아온 초코, 로켓단 초코롤. 이거 먹어보시면 꽤 있을 거예요, 1세대는. 파이리의 화르르 화소스빵. 이건 써서 못 먹겠고 저는 꼬부기의 달콤바삭 코프 꼬부기빵, 피카피카 촉촉 치즈케이크, 푸린의 폭신폭신 딸기 크림빵, 디그다의 딸기 카스티드빵. 이게 나왔어요, 카스타드빵. 그리고 4월 달에 아까 전에 말한 그 증설 얘기가 나와서 왜냐 2월 달에 포켓몬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계속 잘 되니까 근데 계속 그 여론이 저거 그러다가 꼬꼬우면 허니버터칩 꼴 난다. 그러니까 SP 3립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증설 안 하는 대신에 냉장으로 늘렸어요, 4월 달에. 띠부띠부실은 들어있는데 여기서 피카츄 망고 컵케이크, 푸린의 피치피치슈, 피카피카의 달콤 앙버터 샌드 요거 세 개가 냉장으로 출시가 돼서 냉장. 그러니까 일반 그 상온빵이 아니라 2월 달에 출시된 7개는 상온빵이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세 개 이거는 이 냉장빵이었어요. 딱 하나 그 발챙이 그 올챙이 닮은 거 있거든요. 발챙이의 빙글빙글 밀크요빵 요것만 상온이고 나머지 세 개를 냉장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공장 증설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공장 증설을 안 하고 냉장 디저트 쪽으로 그냥 늘린 거예요. 늘려가지고 증설은 안 하는 대신에 이렇게 넓힌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9세대까지 나온 포켓몬이 2세대 포켓몬 씰까지 나온 거예요. 아까 두 번째로 나온 그 냉장 디저트에도 1세대 관동지방께 들어있었던 거고 지금 이 성도지방께 2세대께 나온 게 이번에 이 4월 달에 출시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4월 달에 7월 달이죠. 7월 달에 출시된 성도지방 띠부실 116종. 이제 모은 지 두 달 정도 됐죠.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는 요거 모으는데 이제 성도지방 116종 이거 모으는데 또 시위를 보낼 것이고 그럼 8세대까지 계속 9세대까지 계속 나오면은 이 지금 증설을 안 하는 가운데 이 계속 조금씩 나오는 요 압박의 이 묘미를 계속 살려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증설 대신 SPC3립은 자사 브랜드의 전 브랜드로 이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9세대까지 띠부실이 나오게 되면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근데 이거 게임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다 왜 그러니까 이게 99단을 외우기도 전에 이거 네. 이름 외우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네. 반에서 그거 자랑하고 있대요. 그 누가 많이 외우나 캐릭터 이름을. 네, 그런 인기가 있군요. 자, 이에 따라서 실적도 굉장히 좋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잘한 것 같아요. SP3립이. 왜냐면 SP3립이 그 1998년도에 그걸 내놓았을 때 네. 그 뒤에 바로 디지몬빵이랑 원피스빵이 나오면서 얘가 그 당시에 대원미디어가 그 많이 들어왔잖아요. 뭐 드래곤볼이니 이런 거 포켓몬 들어왔는데 그걸 따가지고 삼립이 빵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디지몬 원피스빵이 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편의점에서 디지몬빵 원피스빵이 나와요. 다시 이제 오리온이 롯데자가로 넘긴 그 치토스에 따조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경쟁 상대가 많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많아지기 전에 만약 증설을 그냥 적극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으면은 굉장히 안 좋았죠. 희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116종이 또 나왔기 때문에 디지몬빵, 뭐 원피스빵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SP3립이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은 작년 2분기 대비 61.5%가 늘었고요. 매출액은 14%가 증가를 네. 했어요. 물론 다른 분야의 효과도 있었으나 이 베이커리 부분이 매출 비중은 적은데 이 SP3립의 그 전 브랜드 분야로 넓혀진 이 분위기를 업하는 데는 아주 그 탁월한 효과를 냈죠. 포켓몬빵이 포함된 베이커리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27%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그러니까 SP3립 전사 매출액이 14% 증가했는데 베이커리 부분 매출액이 27% 증가했으니 전사 매출액의 두 배가량 이 베이커리 부분의 실적의 증가폭이 있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8세대, 9세대 있죠? 그게 왜 계속 끊임없이 나오냐? 걔네들끼리 교배를 합니다. 포켓몬끼리 교배를 하고 진화를 해가지고 그게 계속 나와요. 막 지방을 그리고 옮겨다니면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 세계관에 한번 빠지면은 영원히
영원히 그냥 저기입니다. 마치 저기 무관도처럼 거의 갇혀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실적은 계속해서 지금 이 띠부띠부 시리 계속 그 8세대, 9세대까지 나오는 동안 네.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켓몬빵에 있기에 조용히 웃고 있는 회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로열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아까 말한 대로 네. 만약에 SP삼립이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15년도에 이 주가 상승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상가고를 만든 것 때문에 포켓몬의 열풍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못 올라서 물론 지금 이거 말고도 좋은 건 또 많아요.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이 다 분기 최대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주가는 크게 반응은 없잖아요. 지금 사실 이 밀가루 사업도 하고 있는데 밀가루가 지금 뭐 삼양식품이나 라면 주가 좋죠. 라면 회사에 납품하는 밀가루 요 비중도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점유율도. 뭐 예. 그런 거를 다 합쳐서 되게 좋은 게 많은데 주가가 안 오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요즘에 그 뭐 굳이 우리나라에 세계 1위 기업이 다 있지 않고 세계 1위 하는 기업은 정말 적잖아요.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래서 해외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절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발버둥을 치면서 헤어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됐지만 지금 해외 투자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 그런 로열티는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게 우리나라 IP가 아닌데 이 포켓몬 코리아라는 회사가 라이선스를 가져가는데 네. 라이선스를 갖고 있어서 로열티를 가져가는데 이게 그 업계 비밀이라 나오진 않는데 10%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지금 판매량에 판매 매출액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10%를 다 가져가는 거의 이거는 너무 많이 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포켓몬 컴퍼니는 비상장인데 모 회사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닌텐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닌텐도라는 네. 회사가 이 지금 이 포켓몬 열풍에 완전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캐릭터를 지금 와가지고 남이 다른 나라에서 팔아줘가지고 이득만 앉아서 챙기고 있는. 뭐 노력을 해서 그렇게 개발한 게 있겠지만 앉아서 그렇다고 앉아서 표현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가만히 그냥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게임 회사의 주가는 지금 굉장히 지금 그렇죠? 좀 처참할 정도의 상황인데 지금 닌텐도는 그 일본 도쿄 증시에서 14위, 15위 정도 헤엄헤엄합니다. 근데 닌텐도의 주가는 거의 역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게임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포켓몬빵이 열풍이 불고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SP삼립이 안 움직이는데 나는 포켓몬빵 열풍에 기댄 걸 하고 싶다. 그럼 닌텐도를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모 회사가 닌텐도였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적도 좋고요. 주가도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실적은 지금 다 갖춰놨습니다. 재무제표는. 네. 지금 계속 지금 이게 1년이 아니라 4년 연속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가 지금 이게 2015년까지 이 엄청나게 갔던 이 흐름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저번에 포켓몬빵 열풍 불 때 초반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60개월 선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게 네. 위에서 내려오는 60개월 선의 압박이 이게 너무 강해서 일단은 이거를 뚫어야 돼요. 여기를 뚫어내야 돼요. 그렇다고 다른 기업처럼 뭐 NC소프트나 이런 기업처럼 이 밑을 붕괴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걱정보다는 박스권 상단 돌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60개월 선 이걸 벗겨내는 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벗겨내면은 120개월 선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대를 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삼양식품이 이끄는 이 음식업종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롯데제과, 롯데칠성, 오리온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음식료 주에게는 이미 가격 상승을 해가지고 이 판매 가격을 인상했던 부분이 지금 긍정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곡물 가격은 하락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음식료 주가 지금 물가 상승을 해지할 수 있는 어떤 그 알고리즘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SP삼립도 거기에 지금 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일단 60개월 선 돌파를 좀 잘 보시고 네. 그게 돌파가 되면 일단은 1차적으로 120개월 선까지는 한 번 뜰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SP삼립 지금 60개월 선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60개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